네, 방금 말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죠. 왜냐면 이제 지난주에 이제 빠졌었으니까, 목표에 빠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보강을 이제 잡으려고 할 때, 우선 주말에 하는 것, 일요일 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월수금 중에 또 잡으면은 또 이제 니네가 연달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것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제 토요일 날 연장으로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1시까지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3과 그래머 빌더 요거를 좀 볼게요. 자, 3과법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네요. 우리 지난 이제 내신 대비하기 전에 계속 배웠던 내용이죠. 관계대명사 파트. 거기에서 계속적 용법에 대한 것. 이거는 사실 제가 지난번 특강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적 용법에서 낼수 있는 거는 좀 제한적이에요. 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따가 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it that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단순한 여석이긴 한데요. 시험에서 내는 거는 은근히 좀 까다롭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은 제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아요. 얘는 별거 오히려. 자, 그래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사실 이미 다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관계대명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는 일단 그것만 있으면 돼요. 관계대명사는 되게 불완전한 문장 나오고, 앞에 있는 선행사, 즉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형용사 절의 역할을 한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이게 일단 기본값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다시 말했지만 형용사 절인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관계대명사는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즉 수식어의 역할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계속적 용법,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를 붙인 요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형태랑 이런 거를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는 좀 해봅시다. 형태. 자, 형태는 방금 말했다시피 콤마를 찍고 관계대명사, which나 아니면은 후가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which나 who. 근데 보통 이제 중상 과정에서 잘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which나 who 제외하고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요. 당연히 whom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유격인 whose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가능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 중상 과정에서는요. 나와봤자 딱요 정도. 요 정도만 나와요. 요 정도만. 그리고 당연히 이제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소유격은 당연히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속적 용법에 이제 해석 방법이 있어요. 해석 방법. 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냐면요. 관계대명사라는 건 원래 접속사와 대명사의 결합된 형태잖아요. 그래서 접속사와 대명사로 나눠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접속사와 대명사로 나눠서 해석. 그래서 다시 한번 접속사 그다음에 플러스 대명사 요 형태로 나눠서 해석을 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접속사에 해당하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종류를 좀 알려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건 당연히 and겠죠. 그렇죠? 근데 and 말고도 또 뭐가 있냐? but으로도 해석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이 생소할 수 있는 표현도 몇개 알려줄게요. 오른쪽에다 쓸게요. 공간이 없어서. 어떤 게 있냐면 for도 있고요. 그 다음에 do도 있어요. 얘네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데, though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근데 for 같은 경우는 해석을 어떻게 하죠? for가 접속사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접속. 그래서 아니에요. 왜냐 하면이란 뜻입니다. 왜냐 하면. 왜냐 하면 이렇게. 그래서 and, but, for, though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제 and가 그리고 또는 그래서의 뜻이 둘다 있어요. and 자체가요. 그리고 but은 알다시피 그러나, for는 왜냐하면, though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대명사. 대명사는 당연히 앞에 있는 이제 선행사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해석이. 심지어 이 대명사가 주어냐 목적어냐에 따라 해석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and 하고 뭐 만약에 이제
뭐 주어 동사 나오고 it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and랑 it을 묶어서 which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 형태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which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 지금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이 위치를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거나요.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콤마하고 위치 나왔는데 뒤에 동사 목적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위치는 어떻게? 접속사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번엔 데이라고 해볼까요? 데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 접속사가 이번엔 버시라 해볼까? 그러면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그냥 접속사와 대명사로 나눠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접속사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맥락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요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앤드 아니면 웬만하면 요두 개로만 시험에 많이 출제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이제 이 위치라는 녀석을 두 단어로 쪼개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빈 칸을 각각 뚫어놓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뚫어놓고 빈 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말을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왔었어요. 서술형으로는요. 근데 이번에 서술형이 안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이걸 객관식으로 하는 거야. 객관식으로. 객관식으로 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음 짝지어진 문장 중, 짝지어진 문장이 의미가 똑같지 않은 것을 골라.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1번 앞에 어떤 내용 나오고 위치 어쩌고 나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땡땡 해갖고 똑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얘가 뭐 예를 들어 and it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and가 올바르게 쓰였는가? 문맥상. 그리고 it이라는 녀석이 히리치가 제대로 맞게 나왔는가? 이런 거 따지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계속적 용법에서 시험 나오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공간이 좀 없는데 어디다 쓸까? 자리가 없네. 위에다 쓸게요. 쓸 자리가 없네. 자, 그래서 제가 그 시험 포인트를 좀 미리 쓸게요. 여기다가 시험 포인트. 아, 조금만 확대해야겠다. 아이고. 자, 좀 확대해서 여기다가 쓸게요. 자, 그래서 시험 포인트, 이제 여기서 시험 포인트라는 거는 이제 출제되는 이제, 아, 빈출 유형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빈출 유형.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방금 전에 말했던 이제 짝지어진 거. 짝지어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두 문장의 의미 다른 거 고르기. 제목이 좀 기네요. 짝지어진 두 문장의 의미 다른 거 고르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유형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녀석의 문제 의도는 무엇입니까? 문제 의도는 이제 관계대명사를 접속사와 대명사로 어떻게 나눴는가, 이 접속사와 대명사를 파악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당연히 맨날 나오는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 요 유형이 되겠죠.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거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서 불가능한 애들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가 대시죠, 대. 그리고 또 하나 왓이 있습니다. 댓과 왓이죠. 그래서 미리 말하자면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에서는 뭐가 안 된다? 댓과 왓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어법에서는요.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버전으로 내는 것도 있어요. 다른 버전. 다른 버전은 뭐냐면요. 뭐가 있냐면 그냥 이제 구문에 관련된 게 이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는 뒤에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 계속적 용법이든 나발이든. 그렇죠? 근데 뒤에 완전한 문장을 써버린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좀 기본이라 할수 있는 거죠.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래서 구문문성 너 제대로 했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콤마하고 위치가 나왔어.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나왔어. 그럼 이 위치가 목적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어. 이러면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하나 잘 봐야 되는 게
뒤에 예를 들어서 전치사 with 이러고 끝난다고 쳐봐. 그럼 with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요 경우에는 완전한 문장이 그렇죠? 아,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올바른 문장인 거죠. 뒤에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것. 이걸로도 어법상 어색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자리가 없네. 여기다 쓸게요. 저는 자리가 없어서. 마지막은 어떤 거냐면 그냥 편의상 제가 위치로 쓸게요. 수로 안 쓰고요. 위치를 쓸 거냐 아니면은 it을 쓸 거냐라는 거예요. 편의상 단수로 썼어요. 물론 day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day나 dam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어쩌고저쩌고 나온 다음에 콤마 찍고 위치 이렇게 나오잖아. 계속형용법으로. 그럼 여기다가 위치를 쓸래 아니면 it을 쓸래? 이런 문제 의도가 되는 거예요. 됐어? 당연히 틀리죠. 왜냐? 접속사가 없잖아요. it만 써버리면. 그렇죠? 여러 번 전에도 말했지만 이 콤마라는 거는요. 콤마라는 건 접속사가 아닙니다. 얘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it만 쓰면 안 되고요. 얘를 올바르게 쓰려면요. and it 이런 식으로 써야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and it은 결국 한 단어로 위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법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그래서 관계사의 계속적용법에서 내는 어법 문제,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에서는요, 이렇게 세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시나 왓이 안 된다라는 점, 그리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는 점, 그리고 위치와 잇을 구분하는 거.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이렇게 세 가지를 출제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속적용법을 가지고 낼수 있는 문제는 딱요 정도?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중3 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요. 여기 아까 위에서 말했던 얘 있죠. 얘랑 그다음에 that 안 된다. 요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두 개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아래에 썼던 얘랑 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전부 다 체크를 일단 한 겁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제 계속적용법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제가 다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 안 드린 부수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책에 나와 있는 한번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예문을 좀 읽어보면서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 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자, 해석을 하는 걸 한번 보죠. I have a sister. 내가 여동생이 한명 있는데, 근데 그녀가, 그리고 그녀가, and she의 의미로 해석이 된 거죠. 그리고 그녀가 is a teacher. 선생님이다. 이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 I bought a dress. 자, 내가 옷을 한 벌을 샀는데, which was too big for me.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 크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한정적용법.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이죠. 지난번 특강 때. 이렇게 수식하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별거 없고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은 관계대명사절이 선행사를 수식하면서 그 의미를 제안하는 한정적 용법과는 달리 선행사에 대해 부가적인 정보나 설명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별거 아니고요. 이어서 여기 읽고 있어요, 이제. 자,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으며 관계대명사절이 선행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것일 뿐이므로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콤마의 유무에 따라 의미 차이가 있음에 주의한다.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 사람이 아니면 위치를 씁니다. 뭐 너무나 뻔한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렇게 체크할 만한 그런 거는 없겠습니다. 아래 있는 거를 한번 바로 가볼게요. 계속적용법의 특징 해갖고 나와 있죠. 이 특징 부분이 사실상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포인트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가 중요한 여기가.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보통은 문맥에 맞게끔 and나 아까 제가 썼던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and나 but이나 for도 이런 애들 플러스 대명사 즉 접속사와 대명사로 나눠서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죠. 즉 보자면 I helped a man. 내가 한 남자를 도왔어. 그리고 그 남자가 그리고 그는 thanked me for my kindness. 나의 친절함에 감사해 했다. 나에게 감사해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and he로 이렇게 나눠서 해석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They don't like Kathy. 자, 그들은 Kathy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리고, 아이, 왜냐하면 그녀는, 이렇게 해석해야겠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for she가 되겠네. 왜냐하면 그녀가 is not honest,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for she로 나와 있네요. 여기도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은 계속적용법에서 쓸수 없다. 이것도 역시나 아까 필기했던 내용입니다.
계속적용법으로 쓰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이거는 제가 쓴 내용이 아니니까 좀 써놔야겠, 표시를 해놔야겠네요. 자, 그래서 계속적 용법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건 뭐다? 생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 있는 예시, 세 번째 예시를 좀 잠깐 보시면요. 처음 게임이 this book 한 다음에 which가 나왔어요. 근데 which 뒤에 지금 주어 had read 동사 나왔죠. 그러면 read에 대한 목적어가 지금 없는 뭐가 이렇게 딱딱거리냐? 뭔 소리야? 아무튼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목적어가 없어서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이제 괄호가 쳐져 있죠. 즉 생략을 해버리면 뭐다? 여기 explicit 틀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예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I met Tom. 내가 Tom을 만났는데 그리고 그가 gave me a book. 나에게 책한 권을 줬대요. And 히로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근데 아래처럼 콤마 붙었고 이렇게 대시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뭐다? 틀리다라는 겁니다. 아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생략되면은 뭐다? 역시나 틀리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위치는 앞문장 전체에 대한 정보를 줄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계속적 용법의 선행사가 될수 있는 것 이렇게 쓸게요. 될수 있는 것. 자, 우리가 원래 기존에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르는 건 뭐였습니까? 앞에 나온 그냥 명사였어요. 그렇죠? 앞에 나온 명사였는데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될수 있는 게 앞에 있는 명사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요, 바로 앞에 명사가 없어도 선행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계속적 용법은요. 그래서 선행사가 될수 있는 게 뭐냐? 일단 당연히 명사죠, 명사. 이 기본이죠, 기본. 그리고 또 뭐가 될수 있냐면요. 앞문장에 일부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일부라는 거는요, 구나 절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문장 전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 종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적 용법의 선행사가 될수 있는 게 뭐다? 바로 앞에 나오는 명사. 여러분이 여태까지 잘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앞문장 일부, 구나 절, 덩어리들 또는 앞문장 싹다. 이렇게도 선행사가 될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예시를 보면은 he won the prize. 그는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greatly pleased his parents. 그의 부모님을 대단히 기쁘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그것이 가리킨 건 뭐냐면 그가 상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앞문장 전체를 받아주고 있는 거죠. 앞문장 전체를 받을 때는 이렇게 this의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접속사와 대명사로 나눌 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여기 설명을 좀 잠깐 보면은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죠? 그러니까 이렇게 this로 받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this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is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아래 있는 예시도 보자면 he said he had lost his wallet, which was a li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가 말했습니다. 그가 그의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 내용 전체를 받는 건데 여기서 의미상 것으로 쓴 거고 이번에는 is로 이렇게 쓴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is과 this는요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this로 쓴다, is로 쓴다 해서 뭐 틀리다고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어쨌든 문장 전체를 받는 거기 때문에 this라든가 is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아니 뭐야 자꾸 정신사납게. 자, 그래서 그 계속적 용법과 이제 제한적 용법 요거를 한번 좀 비교하는 거를 좀 한번 볼게요. 자, 계속적 용법부터 보겠습니다. 콤마가 있는데 얘는 콤마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관계대명사절이 선행사를 보충 설명해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석한다. 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석한다라고 돼 있는데 얘는 어떻다? 선행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관계사절을 먼저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행사와 독립된 절을 이룬다라고 돼 있어요. 이 독립된 절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콤마가 찍혀 있기 때문에 앞내용과 뒷내용이 별개다라는 뜻이에요. 별개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선행사의 범위를 제한하며 선행사와 함께 하나의 명사구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명사가 나오고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와서 이렇게 수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덩어리로 취급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 설명은.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that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겠죠. 생략할 수 없는데 얘는 생략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접속사의 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징 이제 비교하는 식으로 이렇게 쭉 나왔는데 결국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아까 쌤이 위에 썼던 그두 가지 패턴. 이게 전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뭐 별거 없는데요. 한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 한번 쭉 넘어가서. 그 객관식 파트를 한번 볼게요. 객관식 파트에서 어디 보자.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 문제. 잠깐 여기 볼래요? 21페이지에 21번. 요 유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영작한 걸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서술형이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영작한 걸 골라라는데 지금 여기서는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왔. 아니 근데 그건 어차피 이 문제의 하위 호환 문제예요. 하위 호환이죠. 어차피 내가 영작을 할수 있으면 몇 번째에 올지 당연히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작을 한게 맞냐라는 게 당연히 난이도가 좀더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제 그 모두 고르시오 유형은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모두 고르시오라고 이런 문제는 학교 시험에선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그 법적으로 안 되거든요. 아, 예, 법적으로 안 돼요. 법적으로. 네네네. 그 OMR 카드에다가 두개 이상 체크하는 게 법적으로 안된지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냅니까? 올바른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아니면 올바른 게몇 개냐. 이런 식으로 내는 건데, 근데 이 문제는 개수나 이런 걸로 내기는 적합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개수나 이제 올바른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런 문제로 내려면요. 어법상 올바른 거 또는 어법상 어색한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는 낼수 있겠죠. 근데 지금 영작한 걸 올바른 걸 모두 골라라라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상을 할수 있는 게 지금 계속적용법이잖아요. 이 문장 자체가 콤마 찍혀 있고 뭐뭐 하지만 그것은 이거잖아. 뭐뭐 하지만 그것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뭐뭐 하지만 그것은. 그럼 결국에는 이건 뭡니까? 위치로 쓰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but 이시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결국 다두개 나오겠네. 그럼 여기 but, it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나온 잠깐만요. 나의 친구와 함께 책을 빌리러 갔지만 그것은 도서였다. 그럼 여기서의 그것이 가리키는 거는 책이겠죠. 그렇죠? 그럼 위치로 써야겠네요. 그럼 얘밖에 없네요. 그렇죠? 여기 위치 있잖아. 여기 but, it 있고요. 그럼 정답 3번, 5번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쉽습니다. 앞 문장을 확인해 봤을 때는요. 앞 문장이 다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요. 여기 한번 쭉 봐보세요. 앞 문장만. 앞 문장만 보면 다 똑같아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 문장은 틀린 게 없다는 소리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럼 뒷부분만 봐야 되는데 여긴 입만 나왔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후가 나왔으니까 틀렸죠. 왜냐하면 북을 가리켜야 되니까. 그다음에 that은 계속적용법에서 안 되죠. 그래서 3번으로 끝. 이렇게 쉽게 풀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로도 나올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30번 문제로도 뭐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30번 문제 낼 수는 있는데 오히려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뒤를 봤을 때 전부 다 동사만 나와 있죠. 이렇게 동사만 나와 있으니까 일단 주격이라는 건다 똑같아요. 주격이란 건다 똑같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좀 따져봐야겠죠. 단순하게 따져보자면 여기 사람이고요. 여기는 사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사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사람 아니고, 얘도 사람 아니네요? 그럼 1번이겠네. 뭐 이렇게 풀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아마 중3 문제에서는 잘안 나오긴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지금은 저는 편의상 이렇게 푼 건데요.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원래는요, 해석을 다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지금 봐봐. 예를 들어 1번 같은 거 보면은 미스 남이라고 나왔잖아.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 근데도 여기다가 위치를 쓸 수도 있다? 그게 어떤 경우일까?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얘가 아니라 얘가 선행사일 수도 있잖아. 내가 미스 남을 만났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기뻤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위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는 해석을 해봐요. 그래서 뒤를 봤을 때 나에게 과학을 가르쳐줬다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겠네요. 그럼 남 선생님이 나에게 과학을 가르쳐준 거니까 아 여기선 역시나 후가 맞고 이렇게 풀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석적으로는 뭐다? 해석해봐야 돼요. 이런 낚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보자.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이라 뭐 저거는 별로고 요거 여기 36번 문제 보여요?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형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짝지어진 문장의 의미가 다른 거 골라라라는 거죠. 이 문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 해석을 안 하면 얘는 풀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이제 for가 맞는지, 그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이게 맞는지, 그다음에서도 but인지, and인지, 그다음에 and인지. 얘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 계속형용법이 아니죠. 그렇죠? 얘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who is 보이죠? 우리 전에 배운 적 있었는데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남는 거 뭐야? playing만 남죠. 그래서 playing만 남아있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한 거죠.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다 해석해야만 풀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선호하는 거다. 자,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37번도 똑같은 문제. 그다음에 이제 어법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38번 문제처럼 어법상 올바른 걸 골라라 이렇게 밑줄이 다 쳐져 있잖아요. 이런 거는 땡큐예요. 이런 거는 정말 땡큐 베리 감사. 근데 39번, 40번처럼 이렇게 아예 통짜로 밑줄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어법상 올바른 것은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더 어렵게 나오면 뭐다? 한 이런 거 7, 8개 써놓고 어법상 올바른 거몇 개냐? 아니면은 올바른 것끼리 짝지어진 거.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전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객관식만 나오잖아요. 몇 문제 나온지 혹시 알아요? 문제 수? 너무하네 진짜. 아, 안 알려주셔서. 보통은 객관식이 25에서 27 정도 나오거든요. 국어가 몇 개? 20문제? 수학이 몇 문제? 25문제? 영어가 25에서 27문제 정도 보통 나와요. 그래서 그 어법 문제 아까 내가 말했던 그런 이제 막 개수 고르는 문제라든가 짝지어진 거 고르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거의 웬만하면 5점짜리. 웬만하면 5점으로 나와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두개 틀리죠? 벌써 이제 10점 날라가는 거예요. 서술형이 또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야 예를 들어서 단순 계산해봐. 야 25문제 나온다 쳐봐. 그럼 일단 최소 4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100점 만점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렇게 다 4점짜리로 나오느냐. 이렇게 안 나오죠. 어떻게? 3점짜리도 내고 4점짜리도 내고 5점짜리도 내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적절히 섞어서 내겠죠. 근데 여기서 5점짜리로 나오는 건 뭐라고요? 어법 문제예요. 어법 문제. 개수 고르기. 근데 이 문제가요, 통상적으로 막 엄청 많이 내진 않는데요. 보통 학교들이 2개 정도 내더라고요. 2개 정도. 약간 2개 정도가 국룰이었어요. 2개 정도. 많이 내면은 3개에서 4개까지 내는 학교들도 보긴 했었어요. 보긴 했는데, 보통은 2개 정도를 이제 좀 많이 출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2개 낸다 치면은 3점짜리 뭐한 2개 내고 나머지를 다 4점짜리로 채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단순 계산하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번 문제 같은 걸 한번 봅시다. 40번. 자, 어법상 어색한 걸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풀때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너네가 어색한 거냐, 올바른 거냐, 이런 거를 좀잘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X를 표시하면서 체크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동그라미 X 표시를 할때 어떤 친구는요. 어법상 올바른 건 동그라미, 어법상 어색한 건 X 이렇게 표시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정답인 걸 동그라미하고 정답이 아닌 걸 X로 표시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동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제 잘못 읽어서. 그래서 그냥 딱 통일을 하자고요. 우리는요. 어떻게 통일 하냐면요. 어법상 올바르면 동그라미고 어법상 틀리면 X로 하자고요. 알겠죠? 어법을 기준으로 하자. 어법을 기준으로.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법상 어색한 거의 개수를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문장이 한 7개 있어. 그러면은 올바른 거 3개, 어색한 거 4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X가 4개니까 정답 4개.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하자고. 그래야 안 헷갈려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얘는 위치가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는데 뒷문장이 불완전하죠.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프레젠트 사람 아니고요. 그래서 1번 문제 될 거예요.
그다음에 아니, 정우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어. 아니라고? 정우야. 내가 네 얼굴 촬영한다? 그럼 네가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지금 증거물을 꼭 잡아야 되나? 아, 그러니까. 알았어요. 내가 뭐 여러 번 봤지만 내가 네 얼굴 촬영하고 있어.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한 번이라도 보이면 너 오늘 10시 넘어서 간다? 한 번이라도 보이면?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알았지? 내가 봤는데 자꾸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알았어요. 네.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본인이 아니라 했잖아요. 자꾸 발뺌을 하네, 내가 봤는데. 내가 그럼 괜히 그러겠냐? 자, 볼게요. 이거 다 이제 하나씩 따져볼 거야. 아, 잠깐만. 이 얼굴 쪽만 확대를 해야 돼. 아, 이게 조금 이렇게 돼야 돼. 아, 몰라. 대충 하자. 눈이 잘 보이나? 자, 알았어. 한 번만 걸려라. 자, 한 번만 걸려. 자, 보자. 두 번째 거. 계속적용법이고, 위치고, 뒤에 동사 나왔고, 문제 될거 없고요. 아, 답 3번 나왔네, 여기. 네, 3번 나왔네. 3번 바로 나왔네요. 다른 것도 한번 확인해 보죠. 4번에 빌트에 대한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되면. 아,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왓절이 예, 이즈에 대한 보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왓절에 그러면 이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죠. You have to do 동사 나왔고, do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문제도 볼게요. 41번. 자, 41번은 올바른 거를 고르는 거니까 올바른지 아닌지 한번 또 체크해 보자고요. 1번부터. 자, 하우스인데 후가 나왔네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펜 나왔고 위치까지 맞고요. 뒤에 목적어가 없네요. 얘가 맞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3번에. 자, 여기서 garden 나왔는데 what이 나와버렸네요. what 이 앞에 나와 있는 garden을 수식해야 되니까 what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books 나왔고 what이 나왔네. 계속적용법에서 콤마 안 되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Englishman 나왔는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이제 계속적용법에서 됐었으니까 안 되겠네요. 정답 2번. 됐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다 문제가 이제 비슷해요. 어법상 올바른 거 골라라. 지금 다그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후반부에 보면은 이게 이제 바로 우리 저기에서 나오는 유형이죠. 내신에서 63번, 64번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63, 64, 65, 66, 67. 이게 전부 다 내신에서 나오는 유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풀 기회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안 풀겠습니다. 자, 얘네가 직접 풀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가갖고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은 11쪽을 펴주세요. 11쪽. 여기는 설명할 게 조금 많아요. 11쪽. 자, 이때 구문이라고 나왔는데 설명할 게 많네요. 아, 이 성의가 없네, 성의가 없어. 지난번에 우리 그 제가 수동태 막판에 설명했던 곳이 기억나요? It is believed that 해갖고 했던 그 3과 이제 본문에서 네, 이제 수동태로 이제 바꾸는 거였는데 기억나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이 좀 있는 건데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It that 구문이라고 나왔는데 일단 설명을 먼저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접속사 대시라고 했어요. 일단 처음에 멘트가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절이 문장 주어로 올 때는 대절을 뒤로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때서로 쓴다. 그럼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건 가주어 진주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it은 해석을 하지 않는 가주어고 가주어. 그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대절이 진주어이다라는 거. it은 가주어, 대절은 진주어. 요런 부분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리고 주어로 대절이 쓰일 때는 대절은 단수 취급이라는 거. 그래서 대절이 주어 자리에 올 때는 it that 구문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다. 뭐 사실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몇 가지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 아래 있는 걸좀 볼게요. 자, 대절뿐만 아니라 문장에서 주어로 쓰인 부정사도 역시나 이제 가주어 진주어로 쓸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It is said that 하고 나왔는데 요 형태가 중요하겠죠. 이거. 그쵸? 요 형태가 중요합니다. It is said 또는 it is thought, it is believed.
됐어요? 이세 가지가 다잘 나오고요. 얘네만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뭐뭐라고 말해진다. 뭐뭐라고 여겨진다. 뭐뭐라고 믿어진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인 대절이 수동태 구문의 주어가 된후 다시 문장 뒤로 도치된 경우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지만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침 아래 예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문을 좀 볼게요. 봐봐. 원래 어떤 문장이었냐면, Many people believe 대절 이렇게 나왔었어. 대절이 목적어야.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 근데 이 문장을 수동태로 씁니다. 수동태로 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삼형식 문장이 있으면 목적어를 앞으로 빼고 얘가 비동사의 PP가 되고 그다음에 얘가 by의 목적격이 된다. 이게 수동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한 겁니다. 자, 그럼 대절이 이제 주어 자리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주어 자리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얘를 비동사의 PP로 써야 되니까 is believed 나왔죠? 대절은 단수 취급이니까 is로 썼고요. 시제가 현재니까 현재 시제로 쓴 겁니다. 자, 그다음에 by many people 이렇게 뒤로 간 겁니다. 근데 by many people은요, 생략이 가능해요. 그냥 사람들을 말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대절 이만큼이 주어잖아요. 이렇게 길게 나온 게 주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또 어떻게 할수 있다? 가주어 진주어를 쓸수 있다.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이 대절을 통으로 뒤로 보낸 거예요. 얘는 어차피 없는 문장이니까. 그래서 대절이 이렇게 뒤로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is 여기 들어간 거죠. 그래서 it is believed that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됐나요? 최종적으로요. 근데 여기에서 한번더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 내용이 지금 책에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지워보고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이 부분, 이 부분. 자, it is believed 그다음 여기 by many people은 신경 안 써도 돼요. It is believed that Korean people are까지 여기까지 이 부분만 바꾸면 되거든요. 자, 얘를 바꿔 써보겠습니다. 자리가 좀 부족해서요. 제가 여기다 쓸게요. 저는요. 자, 이걸 어떻게 쓸수 있다 했습니까? 대절에 주어 있죠. 요놈. 요 대절에 주어랑 그다음에 요 대절에 동사 있죠. 잘 봐요. 이 대절의 주어를 일단 문장 맨 앞으로 뺍니다. 그러면 Korean people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써야 되는데, 동사를 뭘 쓰는 거냐? 요놈을 쓰는 거예요, 요놈. 자, 근데 여기선 is를 쓰면 안 되겠죠. 얘가 복수니까. 그래서 are believed로 쓰는 거야. are believed. 자,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쓴다? to 부정사 형태로 쓴다라고 했어요. to 부정사 형태. 그래서 to에 동사원형 써야 되는데, 동사원형 어떤 거를 쓰냐? 그게 바로 대절에 있는 동사를 쓰는 거야. 그래서 동사원형 be 쓰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남는 말이 뭡니까? very diligent. 요 말이 남죠? 이거는 그대로 쓰면 돼요. 위에 very diligent.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전부 다 대절의 형태로만 나왔는데, 이제 투부정사로도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지난 그 3과 본문할 때 주의점을 한 가지 말씀드렸었죠? 뭡니까? 바로 시제에 관련된 건데요. 시제. 지금 보시면, 잠깐 봐봐. 잠깐 보면 얘 같은 경우는 is니까 현재 시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are를 보면은 현재 시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제가 두 개가 똑같잖아.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to의 동사원형이라는 형태를 쓴 거거든요. 시제가 똑같으니까.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are가 아니라 요 녀석을요. were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were 이렇게 과거 시제로 나왔다고 쳐보자. 만약에 얘가 과거로 나왔어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된다? to have PP 형태로 써야 된다 했어요. to have been 이렇게. 됐어요? to have PP.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됐죠? 그래서 시제가 이렇게 다른 경우,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절에 있는 시제가 먼저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have PP를 이용해서 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내가 또 이렇게 증거물 촬영하니까 또안 좋네. 저는요, 제 눈밖에 안 믿어요. 저는 제 눈밖에 안 믿어요. 말은 합니다. 지난번에 네가 한 20번 돌았는데 끝까지 안 돌았다고 하더라고. 응? 다음부터 이 책상 이렇게 돌려갖고 마주 보게 할까요? 아, 마주 보게 한 다음에 감시하게 할까? 응? 자꾸 말도 안 되는 구라를 치네. 응? 내가 봤는데. 네가 의심을 못 했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it that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it is PP 대시라는 요 형태를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아, 이제 올게 왔네요. 올게 왔어요. 지금 첫 번째 시험 포인트가 얘였어요. 요 녀석. 그러니까 요렇게 네 문장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거. 이네 문장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됐어?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은 얘 갖다가 시험에 어떻게 낼것 같아? 니네가 한번 맞춰봐. 어떻게 낼것 같아?
시험에 객관식으로 내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낼 거야? 아니, 그러니까 유형을 어떤 걸로 낼 거야? 유형. 뭐,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문제로도 이제 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잘 봐봐. 지금 똑같은 문장이 무려 4개나 있거든요? 그쵸? 4개가 있네? 그렇지. 다른 거 하나 골라. 그럼 어떻게 문제를 내면 될까? 이렇게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런 한글 없이 그냥 문장을 5개 써놓고, 이제 의미가 다른 거 하나 골라라. 이런 문제로 내도 되고요. 아니면, 한글을 주는 거야. 한글 문장을 준 다음에, 이걸 올바르게 영작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로 낼 수. 그러니까 이 문장과 의미가 다른 걸 골라. 이런 식으로도 낼수 있는 거야. 왜냐면 바꿔 쓸수 있는 게 4개나 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4개를 다할줄 알아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니네가 저기 뭐야, 강사해도 되겠다. 시험 문제 유형도 알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설명할 게 많다고 한 거예요, 사실상. 바로 뭐냐면요. 가주어 진주어랑 강조구문을 비교하는 거예요.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 설명이 좀 필요한데, 지금 책에 이제 뭐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설명이 돼 있군요. 저는 이렇게 설명 안 할게요. 잠깐만. 쓸 자리가 없나? 아, 이게 자리가 되게 좁다, 이거. 되게 빽빽하게 돼 있어서.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단은 강조구문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강조구문. 그래서 강조구문을 먼저 설명할게요, 먼저. 강조구문. 자, 강조구문은요, 이제 it is that 땡땡땡 하고 나오는 거. 이게 이제 강조구문이죠. 자, 근데 이제 이 강조구문이라는 녀석은요, 요 물결 자리에 강조할 말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땡땡땡 자리에 남는 말을 써주는 거예요. 남는 말. 자, 그럼 여기 강조할 말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갈 수 있냐면요, 여러분, 명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사와 부사. 얘밖에 없어요. 아, 물론 대명사도 가능합니다. 명사 또는 부사. 그리고 심지어 부와 절도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 명사구, 명사절, 부사, 부사구, 부사절.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 남는 말을 이제 쓰라고 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할때 어떻게 됩니까? 땡땡땡이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네, 안 돼요. 명사 또는 부사예요. 명사 또는 부사. 자,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강조구문의 일단 기본이에요, 기본.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기에 강조할 말이 들어가고 여기에 남는 말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요 부분, 요 물결 자리랑 땡땡땡 자리 여기만 합쳐볼게요. 그럼 어떤 문장이 될까? 다시 원래 문장이 되겠죠. 원래 문장. 이해돼요? 왜냐면 원래 문장이 있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에다가 부사, 수식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강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It is에 주어 들어가고 that 들어가고 남는 말이 여기 들어갈 거 아니냐. 그쵸? 그러면은 얘랑 얘를 합치면은 다시 요 문장이 되잖아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원래의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야. 원래의 완전한 문장. 이해됐어요? 이게 일단 강조구문에서의 핵심입니다. 핵심. 되셨죠? 자,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와의 비교를 바로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핵심이거든요. 자, 여기다가 쓸게요.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 요 구문과 vs 강조 구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비교하는 방법은요. 정석적인 걸 먼저 알려줄게요. 정석적인 거. 정석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방금 전에 말했던 건데, 봐봐. It is 또는 뭐 시제가 뭐 과거면 was라고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that하고 땡땡땡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요 중간에 있는 말이랑 땡땡땡 말을요 합치세요. 얘를 합쳐요. 합치고 난 다음에 이 문장이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강조구문이 되는 거야. 강조구문. 됐어? 근데 합쳤더니 좀 이상해. 이상한 문장이 돼버려요. 이상한 문장.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방법이. 첫 번째 방법. 아니 첫 번째 방법이래.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자, 정석적인 방법 먼저 알려드렸고요. 팁 알려드릴게요. 팁. 이 팁으로도요. 팁만 알아도요. 거의 한 80%? 80% 넘, 한 90%는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지금 알려드린 거 얘는 정석이에요. 정석. 이게 정석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 구분을 하실 때요. 저기 뭐야. 일단 내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고요.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요 정석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아랫부분에다가 팁이라고 쓸게요. 여기 아래다 자리가 없어서 제가 팁.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되냐면 it is 또는 it was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왔을 때요 사이에 있는 말을 잘 봐야 돼요. 요 사이에 있는 말. 이 사이에 있는 말이,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정우가 잠깐 말했는데 만약에 형용사가 나와. 자, 강조구문에서는 형용사가 강조가 안 된다고 했죠, 아까. 명사 아니면 부사라고 했죠. 근데 요 자리에 형용사가 나왔네? 그러면은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가주어 진주어.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고유명사 있죠. 고유명사. 뭐 사람 이름이라든가 지역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나왔다. 그럼 얘는 고민할 게 없습니다. 무조건 강조구문이에요. 고유명사가 나오면요. 자, 그다음에 또 당연히 부사가 나왔다. 부사 나오면 역시나 또 강조구문이겠죠? 당연히. 자, 만약에 일반적인 명사가 나왔다. 명사가 나오면은 이제 이때는 정석으로 풀어야 돼요. 정석으로. 정석으로 풀자.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가주어 진주어는요. 왜 형용 왜 명사가 나오면은 정석으로 풀어야 되냐면요. 이건 이유를 설명해 줄게. 봐봐 다시. 만약에 이리 이제 어쩌고 대시 나왔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가주어 진주어라고 쳐볼게. 여러분 가주어 진주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가 주어라는 소리잖아요. 여기가 동사고요. 그렇죠? 얘는 가짜 주어. 그렇죠?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 보어 자리예요. 보어 자리. 비동사에 대한 보어 자리잖아요. 맞죠? 그럼 이 보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형용사, 보어나 명사, 보어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나오면 무조건 가주어 진주어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명사 보어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강조구문에서도 명사를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사가 만약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정석으로 풀어야 된다.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으로 빨리 풀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it is that 사이에 명사가 쓰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게 많진 않아. 제가 하나 빼먹었네. 미안해요. 고유명사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 강조구문인 경우가 그 인칭대명사 있죠.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가 나와도 강조구문이에요. he, they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나와도 강조구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되게 빠르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구분하는 이제 좀 팁이고요. 사실 지금 알려드린 팁만 알아도요. 아까 말했다시피 한 90%는 풀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대부분이 얘나 얘로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부분이 있잖아. 얘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얘 같은 경우는 출제율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세 가지로 많이 나오거든. 그럼 이거는요. 우리가 굳이 아까 정석처럼 안 해도 형용사 나왔네? 오케이. 가주어 진주어. 고유명사네? 또는 인칭대명사네? 부사네? 강조구문. 이러고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시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대세에다가 밑줄 쳐놓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대세 밑줄 다섯 개 쳐놓고 쓰임새가 다른 거 골라라. 이렇게 내는 거거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시험 이제 지금은 책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가주어 진주어 대 강조구문 비교하기 그리고 강조구문 그 자체 그리고 아까 말했던 it is pp 대 요런 여러 가지를 했어요. 자, 근데 제가 정작 시험 포인트는 안 썼거든요. 시험 포인트를 여기다가 쓸게요. 시험 포인트. 여기 위에 빈 공간 있죠? 여기다가 쓸게요, 제가. 사실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이때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낼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잠깐 시간 좀 시간 많이 지났네. 잠깐 쉬었다 하자. 자, 시험 포인트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사실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요. 잇을 구분하는 거, 그리고 댓을 구분하는 거.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잇을 구분하는 거랑 댓을 구분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잇 구분. 요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잇에다가 밑줄 쳐놓고 쓰임새가 다른 거 골라라. 이런 문제 있다. 요게 이제 잘 나왔는데요. 잇의 쓰임새가 좀 많아요. 근데 중등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요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비인칭 주어이십니다. 자, 비인칭 주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날씨나 시간이나 등등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쓰는 이시죠. 그래서 역시나 해석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요놈 뒤에는 이제 뭐가 나온다? 이제 방금 전에 말했던 뭐 날씨 좀 많아요. 시간, 뭐 그다음에 요일, 뭐 날짜, 그다음에 뭐또 달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계절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명함, 저안 보고 쓰고 있잖아요. 뭐 거리가 나올 수도 있고 온도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비인칭 주어 뒤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날씨, 시간, 요일, 날짜, 달, 계절, 명함, 거리, 온도. 그래서 뭐 등등등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가 가주어이시죠. 가짜 주어니까 당연히 얘도 해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진 주어가 나와야겠죠. 진 주어는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많이 나오죠. 수동사원형 나오거나 아니면은 대절 나오거나.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가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강조구문의 이시죠. 역시나 해석이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역시나 뭐가 나옵니까? 대시 나오죠. 그래서 2번과 3번을 비교하는 걸 우리가 방금 전까지 본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4번 쓸 자리가 없네. 저 오른쪽에다 쓸게요. 자리가 없어서.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뭐야? 대명사이십니다. 그냥 대명사이.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를 쓸까 말까가 사실 조금 고민인데, 이게 중3에서, 이게 좀 고민인 게, 예전에 제가 원래 오마중 내신 대비를 원래 항상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오마중 내신 대비를 할때이 관련된 문제가, 이 파트가 있었어요. 잇에 관련된 게. 그래서 제가 그때는 5번을 설명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거든요. 잘안 나와서 중등부에서. 근데 이게 웬걸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감옥적어입니다. 감옥적어. 감옥적어. 역시나 해석이 없습니다. 감옥적어 잇은 그냥 형태를 알려줄게요. 그냥 아이고, 형태만 알면 돼요. 형태만. 얘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주어 나오고 동사 자리에 make나 find나 생각하다 동사가 나옵니다. 생각하다. 이런 동사가 나오고요. 그 뒤에 is이 나옵니다. 여기가 감옥적어 자리야.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목적격 보어가 나와요. 5형식 구조예요. 감옥적어는 언제나 5형식 구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진목적어가 나옵니다. 진목적어. 이 진목적어는 어떻게 생겼냐? 얘도 투부정사나 아니면 대절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감옥적어의 형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은 근데 이제 방금 말했다시피 감옥적어까지는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잇의 쓰임새가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제 구분에 좀 팁을 좀 드려야겠죠, 제가. 자, 팁을 좀 드릴게요. 일단, 5번 제외하고 1, 2, 3, 4만 보겠습니다. 1, 2, 3, 4. 자, 1, 2, 3번의 공통점이 있어요. 해석이 안 된다는 거 말고. 해석이 없다는 거 말고 공통점이 있어요. 네. 해석이 없다는 거 제외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전부 다 주어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주어 자리. 주어 자리, 얘도 주어 자리. 됐어?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것. 얘는 당연히 주목고 자리에 다올수 있겠죠. 됐어? 그럼 이제 잇의 밑줄이 쳐져 있을 때 일단 잇이 뭐로 쓰였나를 먼저 보세요. 아, 그러니까 다시 어느 자리에 있나를 먼저 보세요. 잇이 주어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딴 자리에 있느냐.
이걸 먼저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쓸게요. 여기 오른쪽에다가 과정이라고 쓸게요. 과정. 풀이 과정이라 쓸게요. 풀이 과정. 첫 번째는요. 이세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세 위치 확인. 됐어? 이세 위치를 확인하면요. 둘중 하나일 거 아니야. 맨 앞에 나오거나, 또 중간에 나오거나, 맨 뒤에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맨 앞이냐, 아니냐. 이거를 먼저 따져보면 돼요. 맨 앞이냐, 아니냐.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어 자리냐, 아니면 주어 자리가 아니냐. 이걸 따져보라고. 주어 자리가 맞냐, 주어 자리가 아니냐. 이걸 따져보라고. 됐어? 그럼 주어 자리가 아니면은 둘중 하나겠죠. 뭡니까? 4번 아니면 5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가 번호로 쓸게요. 자리가 없어서요. 그러면 4번 또는 5번이 정답인 겁니다. 맞죠? 주어 자리가 맞다면은 그럼 당연히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 맞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이 다음 단계로 갔을 때 이제 보통 주어 자리가 아닌 경우는 보통 4번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대명사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해석해 보면 돼요. 그때는. 그래서 얘네를 구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해석. 해석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아니면 너네가 감옥 저거의 이 형태를 알고 있다면 더 쉽게 풀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어 자리가 맞는 경우, 요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아까 1, 2, 3번의 순서를 비인칭 주어 쓰고 가주어 쓰고 강조구문 요 순서로 썼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비인칭 주어 자리가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1, 2, 3번 순서대로 확인하는 거야. 1, 2, 3번 순서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라? 1번, 2번, 3번 순서대로 검증을 하라는 겁니다. 검증하라는 게 무슨 소리야? 일단 뒤에 날씨, 시간, 요일, 날짜 등등의 표현이 나왔는가? 이걸 따져보라고. 나왔어. 그럼 비인칭 주어 확정이에요. 끝. 됐어? 안 나왔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서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왔는가? 가주어, 진주어. 그리고 또는 강조구문. 강조구문과 가주어, 진주어 구분하는 거 아까 알려줬잖아요. 그쵸? 그 방법을 이용해서 구별하면 되겠죠. 요 과정으로 하시면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좀 내가 이제 필기한 게좀 많아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막상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는 좀 풀어보면서 익히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대슬 구분하는 걸좀 볼게요. 이거 다 썼어요, 혹시? 사진이 다 썼니? 아직 쓰고 있어요? 다 썼어? 저는 자리가 없어서 이거 지울게요. 이거 다 지워도 되죠? 다 지울게요, 저는요. 아이, 일일이 지우기 귀찮다. 전체. 자, 이번에는 대구분 갑니다. 대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빽빽해요, 페이지가. 다 다른 페이지에다 쓰셔도 돼요. 아, 예전에 필기 그렇게 하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그 저기 뭐야, 표지에 붙어 있는 표지 다음 페이지 있죠. 거기에다가 필기하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거기 빈 페이지잖아. 거기다 필기하는 친구들 많이 봤었어요, 예전. 자, 아무튼간 대슬 구분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댓 구분은요, 대세 종류가 있는데 대식 겁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 대슬 이제 다 하기에는 사실은 좀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주요한 것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접속사의 대시죠. 정확하게는요, 명사절 접속사예요. 명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넷. 요게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요.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주목 보호자리에 쓰일 거 아니에요. 주목 보호자리.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쓰일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패턴 두 개만 알려줄게요. 대표적인 패턴은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가주어, 진주어 패턴입니다. 요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주어 동사 나오고 된 나오는 패턴. 요렇게.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또 역시나 우리가 배웠던 강조구문의 대시입니다. 자, 강조구문의 대는 뭐 아까도 말했죠? 역시나 it 대시로 나오죠. 이 구분하는 법안 쓸게요. 아까 알려줬으니까. 자, 강조구문의 대.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배운 게 있겠죠?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대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형태가 앞에 명사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대시 나오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나온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형태에다 박스 표시를 좀 해놔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관계대 명사 대.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쓸게요. 한 개만. 아니다. 5번까지 써야 될것 같은데. 아, 일단 써보자. 자, 4번. 4번은요, 저기, 저거 뭐냐. 그, 부사절 접속사인데, 이게 정식 명칭은 부사절 접속사인데, 이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부사절 접속사 대 타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뭐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소대꾸문이야. 소대꾸문.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가 사실 종류가 두개 있는데 형태가 딱두 개입니다. 소 어쩌고 대시거나 아니면 소 대시 붙어 있거나. 그래서 둘중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소가 있나 없나 이것만 따지면 돼요. 간단하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요, 그냥 퉁쳐서 제가 표현할게요. 지시사라고 표현할게요. 지시사. 자, 지시사 대신요, 지금 1, 2, 3, 4번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절을 이끄는 녀석이 아니에요. 절을 이끄는 녀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시사의 대신요,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지시 부사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대 자체가 이제 대명사로서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저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이겠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이면요. 뭐 이제 뭐 그러한?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한.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that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니까요. 그리고 지시 부사는 뭐 그, 저,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많이 나와요. 형용사 나오거나 부사 나오거나 이렇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절을 이끄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돼요. 이거 일일이 해석할 필요 없고요. 그냥 지시사 대신요 뒤에 주어 동사가 안 나와요. 심플하게 그냥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하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4번과 5번은 좀 부수적으로 쓴 거고요. 그냥 웬만하면 1, 2, 3에서 나와요. 웬만하면. 특히나 1, 2번이 더 많이 나와요. 왜냐면 요번 파트 자체가 이때시잖아요. 파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했었던 그 강조구문이랑 가주어 진주어 비교하는 거 있잖아. 사실은 걔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간 이번 파트에 관계대명사도 들어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 일단 설명을 한 겁니다. 4번, 5번은 부수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혹시나 해갖고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됐죠? 자, 원래는 강조구문이 이제 나온다면요. 시험에. 이제 서술형으로 원래 많이 나왔었어요. 이제 강조구문으로 올바르게 바꿨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시험에 잘 나왔었는데, 서술형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역시나 좀 쉬운 문제로 만약 낸다면, 다음 주어진 문장을 이제 뭐 강조구문으로 올바르게 바꾼 걸 골라라. 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는 이제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제 일단 개념은 다 봤으니까 문제 한번 해봅시다. 문제. 쭉 넘어가서 역시나 객관식 파트. 아니 그뭐 굳이 굳이 뭐자 우리 여기 몇 페이지냐 28페이지 한번 펴볼까? 28페이지에 7번을 한번 보자 7번 자 이거는 대놓고 문제가 뭡니까? 가주어 진주어냐 강조구문이냐 이거 고르라는 문제죠 그쵸? 그럼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팁을 이용하면 됩니다 팁잘 봐봐요 보틀 나왔네? 명사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보류야, 보류. 이게 보류. 그 다음에 certain, 형용사네요? 그럼 이거 뭡니까? 가주어, 진주어. 됐어? 끝나는 거야. he, 고유명, 아, 인칭 대명사 나왔네요? 강조구문. 됐어? tom, 고유명사 나왔네? 강조구문. 그 다음에 여기 부사구 나왔죠? 강조구문. 그럼 정답 2번이겠다. 됐어? 강조구문 3개고 얘만 가주어 진주어고 얘 보류라고 했잖아 보류 근데 보류인데 나머지 넷과 다른 거니까 얘네 셋이 똑같으니까 얘도 똑같겠지 뭐 됐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부사잖아요 부사 아까 내가 말했잖아 부사 부사구 부사절 다 강조 가능하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너네가 자 이렇게 하세요 니네가 실제로 시험 볼때 객관식만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많이 남을 거예요
실제로 문제를 풀면은요. 그러면요, 검토를 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검토하면 돼요? 이 중간에 있는 거랑 얘랑 합쳐보시면 돼요. 합쳐서 맞느냐 아니냐 이걸 따져보면 됩니다. 이 언더스트리트는 요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고요. 탐은 어느 자리에 들어가요? 요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죠. 탐에게 매스를 가르쳐 준 거니까. 그 다음에 히는 당연히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고. 보틀은 어디 들어가요? 여기 브로커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면 된다. 한 번만 더 해보자. 8번. 8번 니네가 해볼래? 난몇 번이지? 1번? 딴 분들은? 1번? 제이도 1번? 되게 빨리 풀었죠? 제가 알려준 팁을 이용해서요. 얘만 형용사잖아. 자, 그러니까 얘는 뭐야? 가주어, 진주어야. Peter, 고유 명사죠? 강조구문. 명사니까 보류. 자, she, 인칭대 명사니까 강조구문. 부사구니까 강조구문. 네개 똑같고 1번. 이렇게. 됐어? 쉽죠? 이렇게 하는 거야. 별거 없지. 이렇게 쉽게 풀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세 쓰임새 나오네요. 11번. 그 다음 페이지에 11번 한번 보자.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대세 쓰임새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보기에 있는 게 뭔지 알아야겠죠? Natural noun의 형용사네요. 그럼 이거 뭡니까? 진주어예요. 됐어요? 진주어. 대세를 고르는 거니까, 대. 여러분, 근데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진주어를 고르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 1, 2, 3, 4, 5 봐봐. 가주어, 진주어가 없어요. 이시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요. 그러니까 진주어, 어쨌든 주어잖아. 그럼 주어니까 뭡니까? 이거 명사절 접속사라는 뜻이에요. 명사절 접속사.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 따라서 다른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명사절 접속사를 골라라라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명사절 접속사 주어인 걸 골라라라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세세하게 따져야 돼. 세세하게. 그럼 봐봐. 1번부터 봐봐. That is not my father's new car. 주어, 동사, 보어예요. 그럼 대 자체가 주어네요. 절을 안 이끄니까 탈락이죠. 그렇죠? 예, 탈락. 2번 볼게. 대절이 지금 목적어로 쓰고 있네요. 그러면은 목적어지만 명사절 접속사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보류예요. 보류. 얘는 보류. 그다음에 3번 봐봐. That has a blue roof 하고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럼 얘는 관계대명사니까 탈락이죠. 4번은요. That he liked가 뭘 꾸며주는 거죠. liked에 대한 목적 없으니까 그럼 얘도 관계대명사. 5번은 That the earth is round is true야. 그러면 요 덩어리가 주어니까 얘는 명사절 접속사 주어가 되네요. 아까 2번은 뭐였습니까?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정확한 건 명사절 접속사 주어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돼요. 이해돼요? 만약에 얘들아, 자,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5번 문장이 이렇게 나왔다 쳐볼게. 만약에 5번 문장이 또 관계대명사가 나왔다고 쳐볼게. 그럼 정답 몇 번? 그럼 2번이 됩니다. 같은 명사절 접속사니까. 아니면 5번이 예를 들어 막 소대꾸문 이런 거 나와서. 역시나 정답 2번 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할때 정확히 따져야 되는 게 명사절 접속사 주어라는 거를 일단 따져놓고 난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냐 아니냐 이걸 일단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을 아까 보류한 거예요. 알겠니?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12번도 한번 해보자. 12번. 자, 12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자. 자, 답은 안 불러도 돼요, 저한테. 일단 풀어만 보세요. 풀면은 말씀만 주세요. 다 풀었다, 안 풀었다. 12번은 쉬워요. 다 했어요, 세 분다? 자, 정답 몇 번을 했어요? 2번? 2번? 세분다 2번? 자, 2번이 맞는지 볼까요? 전부 다 is 있네요. 근데 좀 정확하게 할게요. it is가 나와야 돼요. it is. 이렇게. 됐어? 전부 다 it is가 나왔고, 대시 나왔으니까, 강조구문이냐, 가주어 진주어냐. 결국 이 문제겠네. 그쵸? 아까랑 똑같은 문제네요. 자, 명사 나왔으니까 보류, 형용사 나왔으니까 이제 진주어, she 나왔으니까 강조구문, 다음 나왔으니까 강조구문, 언더스트레이트, 강조구문. 그럼 정답이 2번. 아까랑 똑같은 문제죠? 쉽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11번과 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11번과 비슷한 거 한번 풀어볼까? 1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4번. 쉬워요, 이것도. 근데 약간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정호는 다 했어요? 하진이는? 하진이 다 했고? 제이도 다 했어요? 자, 답을 몇 번으로 했는지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볼까? 몇 번? 한번 들어봐. 오케이. 4명 다 4번으로 했네요. 자,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여기서 대절이 목적어네요.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예요. 얘도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네요. 자, 얘는 명사절, 접속사, 보어죠. 앞에 비동사 나왔으니까. 4번은 it is true 되시니까 이거 가주어진 주어죠. 그러면은 명사절, 접속사, 주어네요. 그렇죠? 5번 볼까요? Do you know that girl? 하고 나왔네. 여기 잘 봐봐, 얘들아. 여기 뒷문장 봐봐. 주어 동사 있는지 니네가 봐봐요. 있어, 없어? 설마 ing를 동사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ing가 동사일 확률은 0%. 0%. 알겠죠? ing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Dancing on the stage가 얘 꾸며주는 거야. 됐어? 그럼 대시 뭐 꾸며주는 거야? 얘 꾸며주는 거야. 그 소녀예요. 됐어? 그럼 이거 뭡니까? 지시사예요. 지시사. 정답 5번입니다. 됐어? 봐봐. 4명, 3명 다 틀렸네. 이 그지 같은 것들아. 응? 이렇게 틀리는 거야. 이렇게. 됐어? 응.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왜 4번으로 했는지 저는 알아요. 니네가 왜 4번을 했을까? 어? 동사 있네? 동사 있네? 동사 있네? 동사 있네? 어? 얘만 동사 없네? 4번. 이렇게 쓸 거라고. 아마 이런 비스무리하게 풀었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씩 따져봐야 돼. 명사절 접속사냐 아니냐. 5번이 답이고. 됐어? 이런 것도 낚시당하고. 어? 하나만 더 해보자. 얘 한번 해볼까요? 15번? 자, 15번은요, 답을 풀고 난 다음에 각 1, 2, 3, 4, 5에 있는 대시 뭔지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것처럼 표시해 주세요. 명사절, 접속사인지, 지시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뭐 그런 거 있죠? 아까 위에 필기해 줬던 거. 그래서 그거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정우는 다한거 같고, 나머지 두 분도 완료하시면 말씀 주세요. 아, 쉽다. 아, 쉽다 일지. 아쉽다 일지. 왜 이렇게 눈치를 봐? 하진아. 다 했어요? 아직 다 못했어? 제이는? 제이도 아직? 응. 알았어. 내가 말했잖아. 덱 구분하는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아까 위에 13번 같이 나오면 이제 다 틀려오는 거야. 그리고 다 이제 한 4점씩 깎여서 오는 거죠. 벌써 4점 깎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꽤 걸리네요, 이번엔 시간이. 풀기만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텐데. 고민이 많이 되나 보네. 수업 시간 끝나겠는데, 이러다가?
되게 다 했어? 하지는 다 했어요? 오케이. 자, 딱 보기 포함해서 여섯 개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물어볼게요. 자, J부터 가야지. 여기 대신 뭐예요? 명사절 접속사 대시고 뭐라고요? 목적어요? 주어죠. 가주어 진주어인데. 허이 어이씨 아이씨 일이 에? 아니 가 29만 이자스가 어? 목적어 주어 자 그다음에 2번은 정우야 뭐야? 지시서? 오아 2번이래 1번 1번 미안하다 주격 관계대 명사죠? 2번은 지시서 맞아요? 그러니까 3번을 하진이 갈게요. 명사절 접속사. 뭐로 쓰인 거죠? 주어. 4번. 자, 제이. 뭐예요? 4번 뭐야, 4번? 지시사. 맞아요. 정우야, 5번 뭐야? 관계대명사. 오케이. 됐어요? 그럼 이제 얘랑 똑같은 거. 얘나 3번. 됐어? 이렇게. 물론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겠죠. if 된 나왔으니까 똑같이 if 된 나온 게 정답이 3분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조금 위험해요. 그렇게 풀면은요. 왜냐면 그렇게 했다가는 아까 14번과 같은 꼴이 날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따져봐야 돼요.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해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토요일 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가지를 할게요. 이제 1-3과 이제 대화문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외부 지문 지금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